어, 연진! 어? 오빠!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꾸몄어? 어? 아, 평소랑 똑같은데? 우리 1주년이라고 이쁘게 하고 온 거야? 아이 참, 오빠도. 뭐 보고 있었어? 아, 이거 그냥. 뭔데? 해수, 남친이 백 사줬다고 올린 거 보고 있었어. 가자! 어딜? 연진이 너도 백 하나 사러 가자. 에이, 됐어. 얼마나 비싼데. 우리 1주년 선물로 하나 해줄게. 오빠, 됐어. 가방은 무슨. 차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예스! 어허, 오빠가 하나 사주고 싶어서 그래. 됐대도 그러네. 예스! 아, 정말. 딱 이번만이야? 어? 어디 백화점으로 갈 건데? 뭐? 오빠, 나 마음에 드는 거 없으면 안 사? 일단 봐봐. 아, 줄 왜 이렇게 안 줄어들어? 그래, 줄 서기 힘들면 일단 밥 먹고 가? 아니, 이쁘기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신상입니다. 너무 예뻐. 그래서 얼만데? 이 쉐입 좀 보세요. 20년 동안 작업실에 머물며 이 쉐입만을 연구한 장인께서 역대 최고의 쉐입이라며 자화자찬하신 이 쉐입. 영광하네요. 이 보드라운 가죽은 어떻고요? 그래서 얼마냐고?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네. 왜 마음에 안 들어? 너무 이뻐. 망했다. 그걸로 해. 아, 아니야. 비쌀 것 같은데. 고객님, 소재와 정성이 들어간 걸 생각하면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. 그래서 얼마냐고? 얼만데요? 195만 원이요. 망했다. 아, 아니요. 저한테 과분하네요. 어머, 고객님. 고객님 같은 분이 명품을 드셔야죠. 안 그래요, 남친분? 그쵸. 연진아, 이걸로 해. 오빠 다리 아프다. 오빠, 이번 한 번만이야. 망했다. 잘 생각하셨어요. 계산대로 모실게요. 자, 박스에 담기 전 한번 확인하시고. 잠깐. 네? 이거 스크래치 아니에요? 어? 어, 맞네. 맞네, 맞네. 예스! 뭐, 안타깝게도 스크래치가 있네요. 아, 어쩔 수 없죠. 뭐, 다음에. 하지만 걱정 마세요. 예? 다른 새 상품이 있으니까요. 망했다. 이쪽, 저쪽, 아래쪽을 봐도 스크래치는 없습니다. 오, 오빠 진짜 큰일 날 뻔했어. 역시 우리 오빠 눈썹. 계산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? 어, 연진아. 어? 난 선물은 선물답게 주고 싶어. 같이 있을 때 계산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대로 가져가고 그러면 선물 가치가 하나. 어, 그럼 어떻게? 잠시 나가 있어. 알겠어, 나가 있을게. 역시 우리 오빠 센스쟁이. 얼마라고 했죠? 195만 원입니다, 고객님. 뒤에 5만 원 빼주시나요? 아니요. 멤버십 할인 되나요? 아니요. 망했다. 그 들고 계신 클러치백 저희 제품 맞죠? 네? 저희 브랜드 이용하고 계시면 5% 할인 가능해서요. 아니요, 괜찮아요. 네? 할인 안 받으시겠어요? 이거 짭이라고. 그냥 계산해주세요. 할부 어떻게 해드릴까요? 120개월이요. 네? 아, 일주일 후. 아, 왜 이렇게 안 나와? 컵! 이것도 좀 봐주세요.